안녕하세요. 오늘의 꿀팁 정보는 신체 훈련입니다. 전에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신체 훈련에서 전에 찍었던 영상은 근력과 코어에 관련된 거라면 이번 스트레칭과 유산소 운동에 관련된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실습해 볼까요? 자, 우선은 이 조건상 우선 앉아서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뭐 원래는 뭐 서서 해도 상관없는데 뭐 앉아서도 할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볍게 목부터 돌릴게요. 자, 천천히 하나, 속으로 카운트 세도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아요. 그리고 자, 깍지 끼고 머리 뒤편을 누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계속 속으로 카운트 하든 또는 구음으로, 구음이란다. 소리로 내서 카운터를 세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면으로 하면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옆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45도. 하나. 자, 그리고 옆으로 할 거예요.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반대쪽. 자, 이거 하면서 계속 내가 어떻게 근육이 움직이는지, 어떤 근육이 늘어나는지 자기 관찰을 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아요. 자, 손 모아서 턱 대고 위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요것과 그리고 가슴에 손을 살포시 얹어 놓을게요. 자, 천장 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아요. 마무리로 한번더 돌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끝. 잘 따라오고 있죠? 팔 안쪽 당겨서 시선 반대로. 자, 어깨를 늘리고 있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하니까 늘어난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자, 이렇게 올라가지 말아요. 대부분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반대로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 계속 말했죠? 자, 될수 있으면 움직이지 않게 픽스 시킨 다음에 시선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아요. 자, 팔꿈치를 잡아서 뒤로 넘길 거예요. 자, 요렇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반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아요. 어깨 한번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계속 느껴야 돼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아요. 자, 팔 아래로 내려서 하나, 다 이렇게 쭉 올라가면 안 돼요. 자, 어깨 내리고 손목은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똑같아요. 반대손 아래로 근육 느끼면서 어느 근육이 느껴지는지 체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바닥에서 좀더 자극을 주고 싶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자, 무릎 꿇고 체중을 앞으로 두손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손바닥을 했죠? 이번엔 손등으로. 손등으로 하면은 너무 많이 주면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앞으로 말고 조금 뒤로 하면은 느껴지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굿. 잘 따라오고 있는 거 믿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깨, 목, 손목 했고, 골반. 아마 영상에서 얼굴이 잘릴 수 있을 거예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서 하면 되게 좋아요. 지금은 편의상 이렇게 무릎 꿇고 하는 상태에서 할게요. 자, 골반 돌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앉아서, 자,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자, 옆구리 늘렸으니까 뒤로도 늘려줄게요. 자, 어떻게? 아까 무릎 꿇은 상태에서, 아, 서서 할 걸. 좀 아쉽네요. 자, 뒤로 허리 잡고 손에 척추 있는 데가 허리 잡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다 허리 나갑니다. 할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아요. 자, 요번에는 앞으로 숙일게요. 자, 점점 저 얼굴이랑 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손에 다는 분들은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다리에 관련된 스트레칭인데, 자, 요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이게 뭐 나비 자세라는 말도 있고, 뭐발 붙여서 다리 털기라는 말도 있고, 중요한 거는 뭐다? 그대로 따라하면 좋다. 아시겠죠? 뭐, 명칭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는 게 중요하죠. 안 그런가요?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다리 털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좋아요. 이번엔 앞으로 숙이면 돼요. 간단하죠? 자, 최대한 멀리.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아요. 그 다음에 다리 쭉 펼게요. 뭐 다리 털기라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중요한 건 계속 말해줘. 핵심 뭐다? 내 근육을 관찰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자, 이번에는 좌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가 운동을 오래 해가지고, 뭐 간혹 운동에, 중간중간 운동에 관련된 느낌이 나올 거예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상태에서 앞으로 숙일게요.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만 숙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근육이 점점점 늘어나서 많이 유연해지고 많이 좋아집니다. 굳이 뭐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꾸준히 한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오래간만 하니까 많이 아프네요. 자, 다리 이렇게 해서 한쪽 다리 접고 한쪽 다리는 펴고, 자,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반대쪽도 똑같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아요. 뭐, 앞으로 숙여도 뭐 상관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반대다리 앞으로 숙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좋아요. 자, 이번에는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만 다리를 찢어보죠. 자,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들일 거예요. 하지만 이겨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또한 번만 더. 옆구리.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자,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아요. 자, 이번에는 아시죠? 앞으로 숙이면 됩니다.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만. 자, 난이 정도다. 그러면 이 정도만 해도 돼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는 좀더 욕심 난다. 가슴을 땅에 닿아도 괜찮습니다. 자, 자기가 할수 있을 만큼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거의 다 왔어요.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골반을 이렇게 할게요. 뭐 서서도 하도 좋긴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쪽 손은 땅에 대고, 자, 다리는 반대쪽으로 접어주고, 아, 뭐야, 다리를 세우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하니까 어느 근육이 느껴지는지, 찢어지는지, 찢어진다는 말 빼야 맞나? 어느 근육이 늘어나고 수축이 되는지 느껴지시나요? 오케이, 반대쪽.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좋아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일자로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뭐, 어떻게 하냐, 뭐, 방법들은 아까 전에 뭐, 언급이 됐는데, 참,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좋아요. 오, 오래간만에 하니까 좋네요. 자, 한 번만 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아킬레스건 쪽. 자, 요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에서 살짝만 올릴게요. 이 다리를. 그래서 살짝 체중을 뒤로 갈게요. 그러면 근육이 종아리 쪽 부분인가 아킬레스건 부분에서 조금 뭔가 늘어날 거예요. 자, 느낄게요. 여기서 카운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반대쪽도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자, 그리고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만들게요. 이렇게 발목 안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뭐, 이렇게 내려도 되긴 하는데, 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우선은 뭐, 하면 좋으니까. 하나, 이건 개인적으로 선택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간혹 뭐, 다리를 쭉 올려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자, 반대쪽도 늘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뭐라 그랬죠? 선택사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자, 다리 쭉 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손 얹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오케이? 자, 이 정도로 스트레칭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근육 하면서? 안 느껴지신다 그러면은 좀두 가지 물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주 타고나거나, 두 번째는 잘 못하고 있거나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영상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자, 힘들어도 꾸준히 하세요. 제가 뭐라 그랬죠? 절딱 믿고 3개월만 꾸준히 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자, 나자, 나자!